침투해 왔습니다. 꽃을 든 여자 무슨 일이세요? 파란 닭가슴살입니다. 진짜 이 꼬다리를 먹으랬어. 똑 잘라서 먹어봐. 어떤 분이 바게트가 너무 맛있어. 저 여기까지 드셨네. 얘 먼저 먹어야겠다. 진짜 반듯해. 아, 바게트 자체가 맛있네. 엄청 담백하고 꿀꿀해. 진짜. 나 파주목 갔는데. 저번에 뭐 부산 갈 때도. 얼화, 서희와. 이번에 갔었지. 아니참. 근데 집에서 똑같은 재료로 해도 입맛 안 온다? 이런 거 사먹어야 돼. 또. 이거를 이렇게 떼먹으라는 게 너무 웃겼어. 어때? 맞추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이도 아니고. 맛있지. 와. 좋은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짜 맛있어. 끝. 짠. 키노베이크샵. 안녕하세요. 오늘 다 나갔구나. 예약을 일찍 할 걸. 아, 이게 다 예약이구나. 아쉬워. 달밤섬 가는 말차는 제가 아직 말태기라서. 나쁘다고 제가 나쁘셔도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짠, 순과자, 오레오, 피스타치오. 오, 감자랑. 근데 이게 베리 먹은 거 보다. 되게 새로운 스타일이지? 응, 완전. 진짜 무스 케이크. 기대감 상승. 초썸 체. 완전 맛있어. 기대된다. 이 밑에 크럼블들이 너무 좋다. 완전 과자 같아. 맛있지? 맛있다. 진짜 모스 케이크 같은 느낌. 완전 귀여워. 뭐가 먹어? 일단 이거 둘 중에 난 얘. 나도. 근데 여기 크럼블 진짜 맛있어. 얘 완전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이 크럼블이. 되게 달달하다. 너 크림을 좋아했어.
약간 달달하고 얘는 쌉싸름. 약간 쑥민이도 먹을 수 있겠다. 달달하다. 근데 우리 주변에 쑥민이 없지. 진할수록 오히려 좋아. 내가 일단. 와, 이 가루들 진짜 버릴 수 없다. 딸기도 너무 좋아. 요즘 딸기 먹고 싶었어. 진짜? 너 근데 딸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응, 근데 좋아해.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 근데 선배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걸 꼭 하나씩 시키잖아. 근데 가끔 있으면 소화제 역할이 되긴 해. 근데 한 네다섯 개 시켜서 세 개 시킬 때 시켜 안 시켜? 세 개 아예. 네 개? 네 개 팀이 없지. 오늘의 후식입니다. 전 치과였어요. 여러분, 저 디저트 먹으러 지금 나왔고요. 오늘은 서울을 갑니다. 지금 거의 2시 반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 오늘 조금 늦게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와, 여러분, 저 여기 왔어요. 라이크 우와, 질감 되게 미쳤는데?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점에. 혹시 각도 그거 맞아요? 아니, 아직 안 지웠어. 아니, 지금 수수해 먹는 거. 아니, 커피가 이렇게 턱하니 가리고. 아니, 열심히 한다며.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어때? 이가 됐다, 언니. 어디로 가는 거? 일부러 그래서 그립톡을 동그란 걸 안 써. 나 지금 됐다. 약간 타원형 이런 걸 써. 아, 그 완전 약간 각도 조절할 수 있어. 다 케이크 그거였어? 이거 내가 소금빵을 한 이유 그거야. 아, 어땠어? 이렇게 티라미수 먹어요. 나 이거. 야, 너 입 뽑고 왔거든 지금. 어? 빠졌다는? 진짜 찐하다. 완전 찐한데? 완전 상큼해. 완전 상큼해? 나 이거 너무 기대됐어. 먹어봐? 나 처음이야, 완전. 나 진짜 상달 반인데 이거 너무 궁금한 거야. 맛있네? 오레오. 상큼, 근데 위에는 오레오 맛. 진짜. 완전 상큼해. 완전 여기서 소화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지금 맛있다. 소화제 역할이 될 것 같아? 대박이야. 맛있어. 황치도 너무 궁금했어. 이제 황치즈 빠지셔가지고 진짜. 아, 요즘에? 지영이도 짬파잖아, 너. 완전. 나 완전 짬파지. 짬파로서. 근데 요즘엔 좀 달달하고 딱 살짝 같았어. 저의 황치즈에 대해서 너무 분석하고 계시네요? 존나 짜잖아요. 거기서 달아져봤자 얼마나 달아지겠어. 네, 진짜 달아졌어. 언니 쿠키 먹어봤잖아. 아, 맞아. 쿠키는 그러지. 좀 인정. 짜. 진짜 주영이가 좋아할 것 같아. 별로 안 짜. 그거 이거 봐봐. 난 딱 좋아. 맛있다. 난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찌링이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짠 것 같아. 별로 안 짜. 딱 좋아, 딱 좋아. 그거 너무 맛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황치즈 맛이야. 약간 그 초렴나 그 치즈 크림 약간 그 느낌이다, 진짜. 꼬릿꼬릿. 맞아, 맞아. 너 그때도 그거 먹고 안 짜다 했잖아, 별로. 초량? 아, 초량도 되게 달달하면서 짰지? 응응응.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점점 이제 원픽이 바뀌는 거 아니야? 얘도 약간 소화제 역할. 다, 그냥 다 소화제. 다 소화제 역할이세요. 먹으면 다 소화제 좀. 아, 진짜 너무 좋았겠다. 2박 3일 됐지? 너무 짧았어. 그러니까 3박 4일로 가야 돼. 친구들이 운전해서 내가 안 해봤는데
시나몬 맛있어. 팡팡. 어, 시나몬 완전 팡팡 좋아하시잖아. 맛있어. 예전에 와, 가운데 대박이야. 엄청 가운데. 와, 미쳤는데? 강쾌. 와, 완전 이거 엄마가 좋아하겠다. 맞지? 맛있지? 우리 엄마 당근치 그 최애거든. 누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니까. 아니, 등산별로 안 좋아하지? 너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 야, 그럼 가봐야겠네. 가보고 싶은데 발길이 안 떨어져. 그럼 우리가 같이 발길 떼줄까? 걸음마를 떼줄까? 나는 한번 가봤으니까. 호치. 근데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원래 호지가 막 향이 강해서. 맞아. 너무 맛있다. 근데 나 황치 진짜 맛있다. 난 얘가 맛있어, 원인 거 같아. 내 원픽인 거 같아. 다행히. 너무 맛있어. 와, 도라방스. 또 내가 요즘 빠진 유난 노래 나와. 다음에 또 서로 와요. 네.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신기하네. 근데 점점 약간 못 먹겠더라고. 이게 안 먹으면 진짜. 그때는 항상 이제 애들이랑 시험기간 막 이러니까 매운 거 맨날 맞아. 찾아다니고 그랬지. 맞아. 매운 거 먹고 빵 먹고 매운 거 먹고 케이크 먹고 약간 이런 느낌. 그때부터. 지금은 이제 매운 거 못 먹어. 나 원래 못 먹었어. 안 먹으니까 사실 능력이. 주기적으로 먹었어. 와. 심한데? 나 갈 수 있나요? 물었다. 이게 9시까지 내리면 너 가는 동안 계속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바로. 지금 안 내려가면. 몇 시까지 갔는데? 뭐라고? 2시요. 어우, 여유 있네. 아침 예비 들어가야죠. 예비 몇 시인데? 11시. 어, 여유 있네. 근데 그 집 내리 다 정리해야지. 예배 드리고 정리해. 예배 드리고 걸어가. 어떻게든 자고 가겠네. 저 재워줘요. 형한테 집에서? 아니잖아. 우리 연초 파티예요. 와, 진짜 회 미쳤다. 너무 정신이 없어. 너무 정신이 없어. 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달아, 방어. 방어, 미쳤다. 방어, 미쳤다. 새빨간 거 먹어야지. 아니, 왜냐면 내가 조금 아니어가지고. 와우. 약간 좀 애매했거든. 근데 얘도 방어 맞나? 응. 방어 맞아. 방어, 방어. 아, 미쳤어? 이거야? 완전 초였나 보다. 야, 맛있다. 얘들아, 백김치 좀 줄게. 딴 데에서 시켰었어, 그때는? 먼저 가져가. 와. 와우. 대박. 이게 다, 오. 녹찬. 이게 오뎅국 하는 거구나. 어묵국. 그렇게 게임을 하긴 하지 않았나? 현생이 더 우선이야. 맞아, 맞아. 그럼 다행히, 맞아. 그래야 돼. 돼. 갑자기? 갑자기 뭔가 느꼈어? 뭔가 삶에. 약간 우리 연초라서. 아니, 나도 요즘 계속 그래. 테니스가 너무 중독이다 보니까. 아, 진짜 그 정도야? 못 챙길 때가 너무 많아서. 보통 3시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왔다. 장난 아니다. 진짜. 그니까. 야, 그 정도면은 거의. 다 그래? 테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중간인 편? 최근에 혼자 미마가, 아니, 빵언니가 왔잖아. 아, 그래? 빵언니. 야, 우리가 너의 일상을 실고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너 너무한다.
오늘 아침도 어제랑 같은 조합으로 먹겠습니다. 계란. 이거는 땅콩 캐러멜 요거트예요. 진짜 달달하고 캐러멜이 엄청 자글자글 씹혀가지고 맛있어요. 여기에 햇씨. 와, 땅콩. 진짜 맛있다. 오늘 점심은 닭가슴살이랑 현미곤약밥이랑 야채랑 섞고 볶은 겁니다. 김 싸먹을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지금 사이클을 타고 밥을 먹겠습니다. 이거는 네네치킨에서 나온 닭가슴살 양념치킨 맛인데 소스가 좀 넉넉하게 있어서 그냥 밥에 이렇게 볶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 올려서 오늘의 후식. 짠. 사랑. 저의 첫 피봇이에요. 너무 기대돼.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오 마이 갓. 제가 또 요즘 이런 구운 과자를 더 좋아해가지고 톡톡해. 너무 맛있어. 완전 빅파이 같은 맛이에요. 그 다음에 와, 얘 진짜 몽둥이가 생겼죠. 진짜 커. 대박. 와, 이건 그냥 완전 담백해요. 여러분, 오늘은 작심 2일차입니다. 슝. 오늘도 닭가슴살, 현미곤약밥, 야채, 그리고 오늘은 계란후라이까지 같이 먹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요 마들렌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잘라왔고요. 커피도 가져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 요즘 빠진 노래예요. 라이즈의 러브 119. 제가 또 11월 9일생이거든요. 119. 어쨌든 지하철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얼그레이. 다음은 피스타치오. 다음은 돼지밥. 여기 안에 잼도 있어요. 제가 사실 마들렌은
아직 잘 매력을 못 느끼는 디저트. 일단 그 배꼽이라 하죠. 거기가 엄청 두툼해요. 꼭 잘 튀어나온. 그리고 얘는 초코인데 위에 그 초코 가루가 엄청 붙어있었거든요. 손에 많이 묻을 수도 있어요. 이거랑 추러스 맛. 가루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다크 초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더티 초코인가? 다크하지 않아요. 빵이랑 디저트 먹는, 빵이랑 디저트? 디저트랑 커피 먹는 시간이 제일 좋다.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추러스. 와, 이건 이 위에 이 설탕 씹히는 게 대박이다. 추러스 맛이 제일 맛이 진한 것 같은데요? 이건 아까 그 얼그레이 맨 처음에 먹었던 거. 여기는 사실 제 친구가 오픈한 카페인데 제가 받아쓴 이 라인업은 그 전에 카페 라인업이고 지금은 아예 그냥 매장을 오픈을 해서 카페 커피도 같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디저트들은 가서 먹어볼 예정이에요. 동탄에 오픈했으니까 혹시 동탄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진짜 감각 있는 친구라서 그런 막 매장 디자인 하나하나 엄청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 감성 카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보진 않았지만. 맛있다. 오늘 저녁입니다. 요거는 자색 고구마 앙절미. 얘는 허브 요거트의 치즈 요거트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트를 다 먹었는데 떡이 아직 반쪽이 남았거든요. 잠시만요. 오늘은 아침 일찍 나갑니다. 오늘 일요일 이후로 이틀 만에 집 밖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진짜 눈이 많이 왔거든요. 온통 하얀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 8시부터 와, 아침 8시에 먹는 국밥. 오랜만이다. 와. 같은 시간에 나가고 그냥 집에 올 때 내장이 너무 좋아. 내장? 나도. 언니 우리 내장 너무 맛있지? 근데 엄청 자극이 없어. 야, 너 맛있어. 약간 거기다 물을 더 타서 끓이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왠지 언니 그런 것 같은데? 우유가 맛있긴 하지만 속을 왜 우유를 먹고 있어요 이래서. 나도 그래서 우유 샀는데. 이거 업로드 잘해? 진짜 대박. 여러분 여기 41층 스타벅스예요. 우와, 진짜 뷰 미쳤다. 짠. 네, 우리 시우카 합니다.
헌지 축하합니다. 헌지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선을 그려. 선을 보세요. 건건하게 밀어주세요. 네, 이제 호 불어보세요. 하나 둘 셋 호. 좋습니다. 오, 이거 안에는 색깔이 달라. 얼그레이 식품. 응. 얼씨. 얼그레이? 아니야? 요즘 가장 많이 사 먹는 빵이 그거지. 쭈키, 라미 쿠키, 여름빵. 나 근데 요즘 무섭지. 나 요즘 진짜 안 가리고 다 먹는 것 같아. 진짜 집에 온갖 빵들이 다 있거든. 막 케이크들도 있고. 어,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어. 글루텐 프리래. 맛있어. 몸에 좋아. 뭐 글루텐 프리는 식단이지. 응. 그래서 그냥 요즘 그냥 보이는 거 먹어. 막. 여러분, 오늘의 점심은 여기서 먹겠습니다. 블랑제리 오봉베르. 맛있겠다. 금이 밤에. 여러분, 저는 전봉베르랑 이렇게 생초를 추가하면 스프랑 커피까지 나온다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빵 맛있게 먹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을이 져요. 오늘 아침에 거의 해 안 떴을 때 나와가지고 해 질 때 들어갔네요. 아무튼 집까지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오난. 집에 도착하니 이포가 와있네요. 이포 요거트랑 이츠오케랑 우나우스콘이랑 이번 겨울에 새로 나온 메뉴들입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는 이프에서 나온 이번 겨울 신상 메뉴들이고요. 짠! 단면을 잘라왔습니다. 짠!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이렇게 먹겠습니다. 원래 아침에 공복 운동을 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먹고 좀 쉬었다가 운동을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와, 이 삿바다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와우.
맛있네요. 제가 베라에서 삿바딸 맛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애가 삿바딸, 아몬드 봉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세 개 아니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안 먹더라도 민트 초코는 꼭 먹거든요. 이렇게 세 개는 완전 그 맛이랑 똑같아요. 진짜 이 포는 그 맛을 진짜 잘 똑같이 구현해내는 게. 근데 심지어 성분까지 좋다? 얘는 아직 게릴라라서 성분표는 없는데 이 포는 워낙 성분으로 검증된 제품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거 하나쯤 없어도. 제가 그 이포 초코맛에 살짝 질렸었는데 하도 먹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약간 그 딸기 크림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맛이랑 잘 섞이니까 또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 오나오스콘을 다 잘게 잘라서 그걸 뭐 하루 재워놓고 또 그 위에 요거트를 토핑을 해서 이렇게 떠먹고 그게 되게 유행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 할 바에 얘를 하나 먹겠어요. 어차피 밑에 똑같이 오트밀 베이스에 빵이 있고 위에 크림? 이거 그냥 약간 요거트 대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위에 심지어 얘는 크럼블까지 뿌려져 있어. 그러면은 얘를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굳이 그런 수고로움이 없더라도 대신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토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거의 딱 반 정도 먹었거든요. 뭐가 이렇게 자꾸 울리나 했더니 제가 붕어빵을 F에 넣어놨었어요.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붕어빵. 고구마붕. 너무 고구마에 비해 빵 비율이 높아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얘는 팥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답니다. 그냥 진짜 팥 그 맛 그 잡채. 얘를 같이 먹으면 고구마 팥 붕어빵이 될까요? 확실히 아침에 이 포를 먹잖아요? 그러면 금방 배가 차요. 그리고 꽤나 오래 가요. 이 공복감이. 아, 공복감이래. 이 배부름이. 오늘은 을지로에서 약속이 있어서 준비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귀걸이도 했어요. 가게 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귀걸이. 그리고 뒤에 끝맛은 티 같은 느낌. 저는 캐모마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캐모마일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코에 닿게끔 하시면서 시향과 같이 음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도 약간 매실차 느낌일 줄 알았는데 완전 커피 맛이야 그냥. 근데 얘가 매실차구나. 얘는 약간 달달하고 얘는 커피 맛에서 아주 살짝 그런 향이 나. 매실 향이. 운동도 하고 싶은데 나 이제 사이클 시작했어 그냥. 집에서 홈트. 와 진짜 바지가 하나도 안 맞아. 매일? 지금 4일 전에? 1시간? 1시간? 어, 근데 그 재료는 왜 거기 올라가는 위치가 재료인 거 그래, 올라가는 나 그 마음먹기 거. 마음먹기 플러스 옷 갈아입기. 그래서 첫째 날에 그냥 잠옷 입고 했어 그냥. 그래 어, 도저히 옷은 못 갈아입겠다. 거기까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1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다. 거기 앉는 거 얼마나 했는데 알지? 아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괜찮더라.
맛있어요. 짠. 아이고. 아직 사람이 없구만. 안녕하세요. 두 명이야. 와, 메뉴들이 되게. 버섯 리조또 맛있겠다. 까르파치. 맛있다. 오, 약간 괜찮네. 우와, 진짜. 아, 그래서 색상은 편하게. 아, 네. 우와, 감사합니다. 버섯이랑 미니 새송이로 만든 트러플 리조또고요. 검은 색깔은 흑임자 가운데랑 레몬 슬라이스가 있거든요. 가운데 수량이 있으니까 꺼내서 비벼서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점이에요. 완전 짠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묵은지랑 문어. 와, 트러플 향이 장난 아니야. 와, 어떻게 여기다 흑임자 소스를, 흑임자 가루. 흑임자 가루를 뿌리실 생각을. 너무 맛있죠? 다들 예약해서 오는 거야. 전 애교에 너 보겠어. 티나파는 오빠.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조그매.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라이크의 르벤 쿠키 오늘 공구에서 산 식후에 재를 먹겠습니다. 오늘은 뭘 보면서 먹을까요? 제 친구 봐야겠다. 제 친구. 짠.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이에요. 이거 그 식감이에요. 촉촉식감에 촉촉식감에 촉촉 맛이에요. 촉촉함 말고. 맛있다.